2015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면서 모든 스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스웨덴 스타 리그 시즌2. 마치 각본이라도 짜여진 듯이 매번 최고의 매치가 성사가 됐고요. 또 여러분 그만큼 열정적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프로토스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 김태경, 그리고 현재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는 저그 조일장 선수가 마지막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즌 최고의 하이라이트 결승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즌 첫 인터뷰 때 두 선수 모두 다 이번 시즌 우승이 목표라고 했어요. 그런 네.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역시 목표가 우승이다 보니까 그 꿈을 이뤘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준우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 이들의 최강의 실력을 가진 만큼 오늘 최고의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먼저 김태경 선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조일장 선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일장입니다. 게이머로 지낸 10년 세월 동안에 지금 처음으로 오지엔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김태경 선수 소감 어떠십니까? 근데 다른 분들이 말하기로는 그 모든 프로게이머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의미 없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온게임된 무대는 처음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로 다른 의미로 보면 정말로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이 무대에 프로게이머 때 그래도 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떨리네요, 진짜로. 그래요? 네. 아, 천하의 김태경도 떨리는군요. 16강에서 이미 한번 만났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김태경 선수가 패했었단 말이에요. 이 아픈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승전에서 뭔가 예, 강력한 김태경만의 결승전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때는 8강 진출했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우승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하잖아요. 반드시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동기부여가 중요했다. 정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왔고요. 반드시 우승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태경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지엔 스타리그 결승 무대에 처음으로 역시 오르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정말 떨리고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이기면 우승이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정말 자신 있어요 오늘. 굉장히 진행자로서 땀나게 만드는 오늘, 아 웬만큼 제가 건드려도 조일장 선수의 이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조일장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프로게이머 시작할 때부터 이 무대에 올라오고 싶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니까 좀 안 믿겨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소닉 리그에서 결승전에서 만났었는데 아직도 2-3으로 져가지고 많이 아쉬웠어요. 일정아, 이번 결승 기억하지? 이번에도 똑같이 해줄게. 지난 16강 경기는 간판이라 살짝 맛만 보여준 거고 이번에 자전제에서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최후의 결전이 펼쳐야 되는데요. 맵 순서는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 김태경입니다. 자, 이 상황이 마치 연이 닿지 않았던 오지엔 스타리그. 하지만 드디어 네. 드디어 해냈습니다. 김태경과 함께 바로 이 트로피를 놓고 싸우게 되는 또 한 명의 주인공 조일장입니다. 네, 확실히 어떤 긴장하는 측면에 있어서 김태경 선수가 좀 더 여유를 보이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상대전적에서 앞선다는 것, 즉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소닉TV를 통한 리그에서는 조일장 선수가 본래의 자신의 실력을 100% 많이 했을 때는 정말 김태경조차도 이길 수 있는 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스타리그 시즌2 대망의 결승전 첫 번째 세트 네오제이드입니다. 다전제 제가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세트를 잡는 것이 우승 트로피에 다가서는 한 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결승전 첫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네, 스베네스트 리그 시즌 2 결승전. 결승전의 첫 번째 세트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의 진영이죠. 김태경 선수는 11시 프로토스. 자, 그리고 가로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저그 조일장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런 식의 컨디션 플레이에 조일장 선수가 한 번 흔들려서 1경기 내주잖아요. 네. 3대 0 셧아웃도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지금도 센터에 그냥 바로 그냥 게이트웨이 접어내서 네, 첫 번째 경기부터 멘탈하에 박살내버리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드론 앞마당 멀티도이 조일자 선수가 원래 은근히 좀 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예, 지금은 이제 스포링볼 지어주면서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자, 이게 결국 이런 식의 초반의 전략적. 그러니까 빌드는 조일자 선수가 막는 빌딩이긴 한데 네. 문제는 어쨌든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세밀한 컨트롤 조일자 선수가 긴장 타지 않고 본래 모습만 보여주면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 쪽에 이제 그런데 조일장 선수도 김태경 선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해가지고 나왔어요. 서로가 긴장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김태경 선수는 조금 극단적인 수를 꺼내들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번 경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역시나 알고 있어요. 네. 김태경이라면 무난하게 가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센터 게이트 같은 거 하지 않아도 거의 무결점의 김태경 선수인데 첫 번째 세트나 마지막 최후의 5경기에서는 오히려 이런 비장의 수를 꺼내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고 있는 조익자 선수인 거죠. 네. 그래도? 자, 그래도 몰라요. 이거는 정말 김태경의 투프롭을 통한 질럿의 어떤 컨트롤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네, 저글링으로 보진 뛰어서 네? 질럿이 마음대로 오지 못하게 하겠다. 자, 조일장은 오히려 수비 물론 이것도 신경 쓰겠습니다만 역공. 자, 조일장도 같이 카드 네. 들었습니다. 조일장 선수의 이런 시간 끌기도 지금 괜찮고요. 예, 네, 이렇게 되면 김태현 선수가 질럿을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네, 독인을 지키고 그 외에 질럿들을 공격을 가면서 들켰다고 해서 김태현 선수는 끝이 아니에요. 모든 대응이 또 가능한 선수거든요. 아니 이게 상대방이 뻔히 알 수 있다. 내가 이걸 막혔을 때 그 다음 수를 충분히 김태경도 생각해가지고 왔겠죠. 이게 올인이면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상황 자체는 조일장 선수가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네. 막으면 앞마다 멀티 있으니까 결국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글링이 스피드업이 좀 늦는데 그 전 타이밍이 질럿을 앞마당에 피해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질럿 3개의 프로브 1개까지 네. 앞마당. 자, 그리고 조일장의 저글링도 일단 쫓아냈습니다. 어차피 김태경 선수는 거의 올인이기 때문에 어, 자 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글링으로 질럿을 감쌀 수 있느냐 이 상황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질럿으로 입구를 두드리면서 언덕 위에 포즈를 짓고 그 캐논이 지어질 때 유리해졌던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시간 잘 벌어요 졸작이. 그러게요. 자, 성크 지어지면 그때부터 질럿으로 밀고 답이 없거든요. 자, 성크 지금 벼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글링 4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거 김태경 여기에서 승부 봐야 돼요. 질럿 5개! 성준이 곧 있으면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와, 질럿! 자, 근데 질럿이 남았어요! 투질로 와요! 투질로 와요! 근데 지금 성큰이 있기 때문에 저 막았어요! 아, 못 들어가요! 자, 그리고 아예 조일장 선수의 저글링 대기는 아직까지 네. 살아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글링이 세피드업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질럿도 봐요! 자, 질럿도 봅니다! 조일장 선수는 막은 것만으로도 근데 문제는 저희가 조일장 선수를 너무 쉽게 판단했다.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조일장 선수는 심리전을 썼고 그게 먹혔습니다. 나는 일반적인 저그가 아니다. 그동안 김태경에게 무수히 꺾여나갔던 그런 저그가 아니라는 걸 조일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김태경 선수의 투게이트 플레이가 이렇게까지 안 풀리는 건 처음이에요. 저글링 제재! 김태경의 와. 전제 투게이트 깔끔하게 나가는 조일장입니다. 야. 자, 이 첫 번째 전략이 막혔다.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전략을 쓰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네. 걱정이 한 가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경기 맵은 16강에서 이미 조일장 선수가 한 번 승리를 가져갔던 라만차입니다. 네. 원래 하던 대로 잘해서 이번 경기까지 잡게 되면 조일장 선수가 우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드는 거예요. 오, 예. 우리 규현 씨가 또 현장에 오셨군요. 네. 김태경 선수의
절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와, 아니, 스타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정말 김태경 선수를 응원하는 절친도 현장에 오셨고 김태경 입장에서는 이제 맞받아 쳐야지 안 그러면 오늘 결승전의 분위기가 조일장 선수 쪽으로 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조일장 선수 적이긴 하지만요. 네. 어? 이모규 선수도 왔네요. 선수, 네. 자, 저그 조일장 선수가 1 아마추어에 비하면 특히 히드라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충분히 압박하는 플레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두 번째 세트 김태경이 맞받아 칠지 아니면 조일장의 분위기로 계속해서 흘러갈지 스로로스타리그 시즌2 결승전 두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자, 1대0으로 조일장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김태경 선수가 과연 두 번째 세트 그에 대한 맞대응을 하게 될지 김태경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세로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 세트 그것도 첫 세트를 기분 좋게 잡아낸 조일장 선수예요. 위치상으로 본다면 만약에 무난히 더블랙을 시도하는 김태경의 운영이라면 조일장 선수가 어떤 히드라 압박을 보여주기에 괜찮은 위치예요. 네. 하지만 포토러스가 실패하고도 김태경이 또 잡았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볼 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 약간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일장 선수. 맞습니다. 16강에서 이미 만났던 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진짜 엄청난 속도전을 보여줬었죠. 아, 특히 조일장 선수 레어 타이밍에 정말 시간 네. 벌고 빠른 하이브 운영하면서 완전 병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잖아요. 엄청나게 진짜. 하지만 이 조일장 선수 역시 그러한 기회, 조연에서 주연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늘 언제나 아 진짜 자신감 하면 김태경 선수고 그런 것들을 작전으로 보여줬던 김태경 선수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세트 이거 이 세트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김태경 입장에서는 잡아야만 하는 세트가 됐습니다. 지금 저글레 두 개 외에 드론을 보충하고 있다 보니까 예, 무리해서 진입시키지 않고 정찰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프로브만 보이지 않았으면 한번 예, 들어가 봤을 만한데 괜히 잡히게 됐을 경우 피해가 있을까봐 예, 빼주는 모습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 조일장 선수는 제이멀트를 뭐 12시나 3시 이런 지역쯤에 가져가주면서 육해처리 히드라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네. 예, 이번 경기는 아예 시작부터 운영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11시에 멀티 짓고 저기서 히드라가 뛰어올 수나 있겠습니까? 네. 오다 지치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를 후반을 바라보면서 조일장식 하이브 운영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이미 그런 것들을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고 그리고 먹혔었던 그런 자신감이 있는 조일장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그 1세트의 영향 때문이지 정말 안전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어떤 캐논의 숫자라든가 하나로 수비하면서 정찰이 잘 되고 있어서 김태경 선수가 원하는 공업을 빨리 해주면서 커세우로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어쨌든 커세우를 통한 김태경식 운영은 자신 있어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파이어는 완성이 됐고요. 자, 조일장이 원하는 대로 해처리 쭉쭉 늘려가고 있습니다. 때 맞춰 예스커지 딱 나오는 네. 타이밍 보세요. 이게 단순히 김태경 선수가 아니라 저그 대프로 떴으면 저그가 지금 아니 저그가 이렇게 부유하게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조일장 선수는 와, 이거 지금 위험 부담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네. 오, 그래, 첫 거전 안 돼요. 이야! 자, 그러나. 통과하게. 네, 네. 김태경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에어! 그 공중 유닛들 컨트롤 아니겠어요? 야, 이거 진짜. 센스였고요. 이거는 당연히 떨어진다 생각했었는데 살려냈습니다. 네. 김태경 아마 커세오가 제공권을 장악했을 때 이제 본격적인 공발업이 흔들기가 시작된다는 걸 조일장 선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손끈을 양쪽 다 심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서 입구 쪽에 아예 바리케이트를 든든하게 쳐놨습니다. 자, 질럿들 공격 된 상태. 네, 근데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조일장 선수가 공발업 질러 정도는 막는 데 무리가 없어요. 히드라가 나와야 돼요. 대신에 히드라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자, 서클 두 개. 아, 들어갈 데가 없는데요, 김태경 선수. 네. 지금부터는 이제 히드라가 나올 거예요. 과연 그럴 때 김태경 선수가 여기에서 게이트웨이를 좀더 폭발시켜서 아예 짜내기 시기로. 네. 오, 자, 한 개 떨궜고요. 자, 커세요 이렇게 들어요. 네. 이게 아 부탄이 아, 근데 질럿 들어갔는데 이거 막힐 것 같은데요. 이거는 커세어가 힘을 못 쓴다고 했을 때 이 질럿은 말 그대로 부탄 밤이거든요. 그럼요. 자, 들어가서 그저 들어간 것에 만족할 뿐 뭔가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네, 하늘을 제왕이라고 불리는 게 사실 커세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뮤탈과 스컬지로 특히 스컬지로 이미 커세어를 떨궜고
방위력도 눌러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절대 뮤탄 스컬즈를 커세어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뮤탄을 통해서 졸자 선수는 시간을 벌어고 와, 6시 뛰는 네. 거 보세요. 네. 이 감 보세요. 이 척 보세요. 아~ 타이밍이. 지금 김태경 선수가 할 거. 아, 그래, 멀티. 아니, 지금 견제도 안 되고. 그렇다면 멀티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김태경의 이런 식의 딜레이를 졸자 선수가 얻어가는 게 너무 큽니다. 네. 네, 방금 전 타이밍에 질럿을 잃지 않았어야 아칸 하나 만들고 한 두 개째까지 짜내서 들어가면서 그거 막 뮤탈이 막고 있을 때 질럿이 피해를 줘야 하는데 그럴 질럿도 지금 별로 없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6시 멀티까지 슛을 나간 것은 정말 뼈 아픕니다. 자, 그래서 김태경 선수도 감정을 모아서 일단 6시 마크! 자, 그래도 졸찬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늦출 수는 있으나 여기를 아예 저지시키기는 힘들거든요. 네. 일단 뮤탈로 시간 벌면서 5 가서의 어떤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은 지금 너무 좋아요. 이게 저가 지금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6시 멀티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네. 절대로 저희 선수의 본질이 네. 약간은 위험한 거 보여요. 네네. 지금 정상적인 싸움으로 김태경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김태경의 트레이드마크 딱히 달렸습니다. 자, 택신이 늘 사랑하는 없어요. 김태경은 언제나 이 견제부터 시작해요. 견제로 뭔가를 분위기를 바꿔야 네. 됩니다. 역시 김태경은 다크 템플러를 빼놓고 네. 얘기할 수 없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빈지예요. 알아도 다크 두기. 알아도 다크 두기예요. 자, 5만원가 이끼를 합니다. 있어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김태경 빨리 반응이 늦어요. 졸자. 자, 이거 아직까지도 졸자 시켜 못합니까? 김태경 선수가 이런 성과를 얻고 6시 가져가면 불리했던 상황의 역전의 발판이 나오는 거죠. 네. 지금 한신은 드론이 전투화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놀라면 안 됩니다. 센터에 있는 병력 보면서 그거 막 상대의 질럿을 막 돌아다니는 그 동선이 홀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 자, 큰 구멍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태경 이거는 정말 왜냐면 졸자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2세트는 완벽히 살려가요? 예. 설마? 완벽히 승리가 코앞이었거든요. 네. 자, 그래도 이 돈이 깼다면 얘기가 달라요. 네. 6시를 지켜야죠. 6시를 지켜야 돼. 빨리 아이언을 구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 넥스탄 못 지킵니다. 넥스탄 조일장도 당한 것만 네. 잊지 않습니다. 커트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아이고, 내려요. 이게 왜냐면 저게 살아있으면 11시로 갈 수도 있고 화근이 되기 때문에 네. 졸찬 선수는 약간 시간 벌었고요. 김태경 그렇죠. 선수는 이제는 하이템플러가 없이는 네, 힘들기 때문에 6시 멀티를 시간 벌어야 돼요. 아, 한시를 초토화시켰던 어쨌든 눈에 가시 같았던 셔틀을 떨고 내는 데 성공했고요. 자, 김태경 선수는 6시 다시 재건해야죠. 네, 문제는 예,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그래도 하이템플러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김태경 선수가 역시 그 중심에는 다크템플러, 하이템플러 4개 정도면 웬만한 히드라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물밑듯이 내려오거든요. 이야, 조일장의 물량! 이걸 과연 김태경 선수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어쨌든 하이템플러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쓴다면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좁은 길로 오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슬통! 자, 전체 슬통으로 어쨌든 그런데 조일장의 물량이 많거든요. 공업이 공2업이라서 스톰! 자, 근데 스톰이 더 이상 스톰이 있어야 돼요. 스톰이 더 없나요? 근데 스톰이 템플러를 새겼는데 어쨌든 봐야죠. 네네. 자, 질럿들이 앞장서서 히드라를 줄여주고 있고 야, 조일자 그만은 히드라를 보내는데 이거를 밀어냅니다. 현진의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워낙 그 부유한 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해철이 많고 히드라 자체를 뽑는 데는 부담이 없거든요. 네. 자, 그래도 그래도 여기에 몰아쳐서 6시를 밀어내면 사실 승리죠. 하지만 밀어 몰아붙였는데 막히면 졸자도 타격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문제가 포토스가 템플러의 마나를 모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나오는 하이템플러는 힘이 안 된단 말이죠. 아, 도망 얘들아, 세상에 얘들아 도망향 들어갑니다. 졸자 짜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6시가 없으면 뒷심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 네. 자, 본진 쪽으로 그리고 6시 확장기지 쪽으로 얼마든지 병력을 나눠서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조일장이에요. 네, 11시에 견제가 좋긴 좋은데 여기 막으면 세야 되는 견제인데 맞습니다. 이야, 진짜 지금 커세어가 오버도 네. 몇 개 잡아봤자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역전하기가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이템플러가 스톱을 못 쓰는 거는 뭐 두 번째 문제인데
거기 번호지에 같이 돼 있어서 앞으로 끌려가게 무대였어요. 그러네요. 살아있었어야 되는 꿈! 네. 아, 이게 이 병력을 몰아내는 것만으로 김태용 선수가 야, 이제 다 됐다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이 지금 본진 플레이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최윤선 선수도 예 오늘 아, 맞았네요. 네, 짜내기 위해서 그 한방 프로토스의 로망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오버랩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것도 필수고 하이틴 플러스 새내기를 잘 모아놓아서 한 플러스 톰에 6번만 나와야 됩니다. 선수 다시 재건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네, SH만 누르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네. 만드는 게 실력인 거고요. 네. 먹고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소모적 만들어도 조윤찬 선수는 자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6시 어, 아, 아, 정말 이 히드라 상대로의 약은 사인스톰인데 그러게요. 아, 이게 문제는 막는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태경 자, 테플러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 6시 어떻게든 좀 지켜보려고 재건하려고 하면 또 느리락치고 느리락치고 지지 조일장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히드라로 다시 한번 김태경을 꺾어냅니다. 세 번째 세트 신판장의 능성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스매드 스토리그 시즌2 파이널 자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자 세 번째 세트 자 그걸 막아야 되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자 어쨌든 신단장의 능성 김태경 선수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맵이고요. 자 벌써 2대0 이제 마지막 한 세트만 잡으면 되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자 이 퍼펙트한 조일장을 흔들기 위해서 김태경 선수의 견제 워낙 특출난 선수이기도 하고 앞서 두 번째 세트에 다크로 정말 제대로 신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김태경 선수 더 많이 보여줘야 되겠고 자 힘싸움에서도 밀리면 이대로 우승 트로피는 조일장 선수에게 갑니다. 네 그리고 김태경 선수답지 않게 아무런 압박 없이 다시 한번 또 중반까지 흘러가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요. 이 히드라 리스크 대회를 봐서 히드라에 대한 대응은 되겠지만 그냥 운영형으로 천천히 가도 되거든요. 조일장 선수 네. 오늘 경기 조일장 선수야 마음이 편안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스타게이트를 배제를 했고 이 부분을 오버로드가 네. 지금 들어가서 이거 파악만 하면 네? 또 김태경은 막히는 순간 지금은 굉장히 또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거. 자 근데 아직까지 조일장 선수의 오버로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 오버로드가 쑥 들어가는 순간 김태경 야. 선수는 우승 트로피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말 1cm도 안 되는 미니맵이 1c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안 맞는 이 가스지는 거를 근데 네. 이거 본 거 같은데요? 네 봤네요. 봤어요? 네, 봤고 이거... 앞마당에 가스도 봤어요. 아~ 네, 보게 되면 이거는 막는데 무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일단 입구 쪽에 히드라 네, 모여주고 있습니다. 드론 찍는 여유만 안 부리면 돼요 조일장 선수로. 네 지금 계속해서 히드라 리스크로 상대방이 뭐 바람질러 나오더라도 유리하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자원 짜내고 있죠. 네, 자 입구 쪽을 한번 살짝 건드려보려고 하는 조일장. 자 개봉 하나는 무조건 치게 돼요. 그렇습니다. 자 드래곤도 나와 있고요. 그래도 알았다고 해도 여기 캐논도 안 되는 것 같은 거는 조심해야죠 조일장 선수. 그렇습니다. 자 질러 그리고 드래곤으로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김태경. 드래곤도 오버로드 뗄 때 아니고 바람질러 뗐죠. 자 바람 뗐어요. 자 이러면 조금 더 질러들이 힘을 낼 수 있겠죠. 짜냈는데 히드라가 덩치가 모여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각계가 판단하는 게 좋은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조금 김태경 선수 다운 컨트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명들이 각각 따로 행동하는 듯한 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게 김태경 선수인데 본진 수비 됐고요. 각계 격파시키면 이거 졸자 선수 알아도 뚫리는 상황 네. 나오거든요. 반면에 잘 뭉쳐서 저 병력을 잡아내게 되면 드디어 오지연분에 우승할 수 있는 겁니다. 졸자 자 질럿들 달리는데 조일장의 반응 자 수비하는 히드라 더 내려오고 네.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결국 짱에서 승부를 받는 시점이에요. 네, 양보하는 선수가 치게 되는 본진 뛰기. 근데 질럿이 숫자가 다 3개, 2개 아, 추가되는 질럿들 더 내려올 수 네.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이멀티도 질럿 뛰고요. 네. 왜냐면 여기서 숨 고르는 시간 경기죠요. 시작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 히드라를 싸움 자신 있게 걸었는데 거기에서 잃었던 게 각계 여파가 지금 김태경 선수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팬들이 그렇게 원하는 김태경의 페페 승승승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은 됐다는 거잖아요. 2대 0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이런 승부수다. 역시 승부사라는 생각이 들고 위에 싸워서 여기에 다크끼면 다크 자 다크는 아예 그냥 들어간 것 같죠. 연기 대박. 네. 자 여기서 살짝 살짝 공격하시면서 일부러 의미 있는 여기서 질럿이 일부러 시간 벌어주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인구수 62-34 예. 지금 중요한 거는요 털립니다. 도레오 상태라는 겁니다. 네. 저그가 네. 기회인 듯 상대방의 기회인 네. 듯 연기를 해주면서 그렇죠. 질럿의 희생이 찍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이템플러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세트야말로 드디어 탁신모드 발동입니까. 아. 여기에서 시간만 약간만 벌게 되면 하이템플러 마나 쭉쭉 채우죠. 네. 게이트에 늘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병력 짜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건 사실은 뮤탈 아니면 러커인데 네. 오. 와. 이 뮤탈리스크를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앞마당에만 패로를 다하게 투자 질러서 가야 돼요. 질러서 가야 됩니다. 오 근데 자 이러면 본진 쪽에 역시 김태근 선수 네, 프로도 약간은 잡힐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어중간한 수가 아니라 뮤탈리스크로 뛰어주면서 와. 이 위기의 기회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자 근데요 이상하게 지금 뮤탈은 야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4대 넘던 밥이었거든요 지금. 그 아니 앞마당에 성크는 캐롤을 6개 정도 지을 때부터 더 밥이 째야 됐어요. 예예 예. 예. 자 그것이 독이 될까 아쉽게 됐을까요. 본진에도 자 근데 더 해야 돼요 태경. 자 다크 썰고 있어요. 예. 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아 충분히 이 경기를 내가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조일장 역시 대단합니다. 끌려니까 뮤탄을 막을 순간 그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오 저 그래도 어찌됐든 그래도 뮤탄을 예, 막고 있어서 네네 예, 결국 이렇게 된 김태경 선수가 숨을 골랐거든요. 자 인구수도 이제 슬슬 다시 또 김태경 선수 쪽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질럿만 추가되면 7시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태규 선수. 네 자 센터 쪽으로 나와있는 네. 병력들 아콘 내지는 질럿이 필요하긴 해요 지금. 자 소수의 저글링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병력이 김태경 센터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패널 하나 깰만큼 또 만들어봤습니다. 진짜 위기에서 시간 잘 벌어요. 야 정말 뮤탈로 예. 예. 조일장 어떻게든 김태경이 나가보려고 하는데 그걸 계속 붙듭니다. 자 네, 다크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오! 아직은 살았어요! 네? 아 근데 프로브 피커요! 프로브 피커요! 와 근데 이게 시간을 이 위기상에서 조절해서 너무 잘 끌고 있어서요! 전장이 내 진영이 아니라 상대 진영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걸 조일장이 억지로 막아봤습니다! 네, 문제는 드론을 채워넣고 있고 더 이상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던 저 다크한 그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뮤탈리스크 가장 중요한 로보텍스도 봤어요! 없어! 그러면 이제 러커 업그레이드만 눌러주고 러커 만들어서 일곱시와 앞마당 지켜주면서 수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인구수 역전됐어요. 네, 다크에 다크가 파고들 수 있는 빈틈이 없습니다. 수비가 완벽해요. 러커가 대동이 됩니다. 이제 지금 멀티를 선택했거든요. 지금 멀티 타이밍이 러커가 지금 들어가서 또 견제를 할 생각인데 여기서 딜레이가 되면 안 됩니다. 김태현 선수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멀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저기 위치, 병력들 위치는 좋아요 김태경. 네. 이제 옥저버가 아직까지 더 있지 않은 상황. 네. 이제 옥저버가 뭐 죽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병력 싸움에서는 아직 하이브 병력이 아니라서 아 스탑이야 스탑 놓고 일부러 유인해서 하이템플러 잡을 생각인데 가지 않았습니다. 네네. 어? 저런 소수 병력에 이 덫을 놨으면 근데 이게 하이템플러 감정이 하이템플러 템플러 설마 아직도 네. 살아있는 건가요? 살아있어요. 한기가... 본진에 본진에 오! 네. 어 쉴드 다 채웠어요. 완전히 지금 아 이게 아직 아니니까 이게 김태경 선수가 역전하려면 적어도 6시 부분에 파악이라든가 네? 지금 정도의 어떤 병력 들어오면 추가 멀티를 안 주는 선수에서 한 시를 돌려야 되는데 본인도 쉽게 못 나가는 이유가 네.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 조합이 있게 센터는 김태경 선수가 이기려면 완전히 잡아야 돼요. 일단 소수 저글링들은 김태균 선수가 처리를 했고요. 자 다크 여기는... 역시나 지금 자 디파일러 제거요. 자, 다크 이러면 지금 6시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디파일러 선수 공략됐고요. 플레이가 없을 때 가지고 있는 병력을 좀 재배볼 생각 좋아요. 반응이 늦어요.
학교 수업. 자, 프로테스트 공상업 대원의 병력 드리고요. 이렇게만 해도 본인의 셋이 유리해진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갈가먹는 거. 갈가먹는 거예요. 컨트롤자, 넘버출자 약간씩 줄여지고 있고 뒤쪽에 오, 스톱! 스톱 대박. 네. 저 오른쪽을 보세요. 약간의, 네. 약간의 교전에서 계속해서 김태경 선수가 승리를 합니다. 조일찬 선수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중앙의 힘싸움에 치중할 필요가 없는데 김태경 선수가 노리는 건 중앙에만 집중하는 걸 김태경 선수 노리고 있어요. 네, 좋은 자리에 남고 싸우고 싶은데가 이번에도 자, 이번에도 김태경이 빨라요. 자, 그런데 셔틀을 일단 떨궜고 아, 여기도 이제 자, 닥터성으로 그 안으로 하고 들어야 되는데 조일찬 어쨌든 조일찬 선수 지금 기세에 밀리진 않고 있는데 아, 이걸로 야, 10번째 숨어있다가 그러니까 10번 숨어있다가 네. 이거는 오버라도 봐도 죽죠. 아마 김태경의 다크템플러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다크템플러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자, 다크가 교장을 했고요. 자, 오버라도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봤죠? 자, 봤어요. 아예 모든 게이트를 박살내야 됩니다. 자, 이거 조일장이 그렇죠. 승리 자. 거둘 때 드랍으로 한번 제대로 승리 거둔 적 있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중앙의 주병력에 프로토스를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아 근데 페이크가요? 페이크? 글쎄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태경의 셔틀을 움직인다. 이거는 김태경의 반대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건드기 작전이 너무 잘 먹히고 있는 게 계속 여기에 묶어두는 거거든요. 상대 조일찬 선수의 시선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인구수 60 이상 걸려놓은 김태경 선수예요. 드랍 준비를 했던 조일찬 선수가. 아, 이거 이거. 어? 어? 자, 알았다. 하이패플 내렸어요. 하이패플 없나요? 네, 하이패플 없어 보이죠? 자, 그래도 들어가 나와야 돼요, 조일찬도. 네. 이렇게 상대방의 공격 맞고 11시 볼트를 견제하면 역전의 시즌을 그럼 다시 한번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건 아, 뭐예요? 지금 조일찬 선수 기회가 있는 게 뭐냐면 저렇게 다크선 동반한 드랍을 하게 되면 막기가 리버가 없으면 정말 이쁘거든요. 그럼요! 조일찬 저구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기동성! 자, 그걸 아니,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자원줄 약간의 문제가 생겼고 왜냐면 네. 지금 김태경의 똑같은 견제에 투셔틀 견제 했잖아요. 근데 피해 못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리버가 네. 나왔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저기 자 넥서스 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조일찬 다시 한번 깨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김태경 선수 깨스 상황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자체에 가지고 있는 덜이 너무 크다고 해도 조일찬 선수는 멀티 쌩쌩 돌아가거든요 지금. 그럼요. 게다가 결국 자원력에서 치는 거예요. 곳곳에 떨어지는 이 아, 네. 울트라를 지키는 다크스워드 끝까지 적의 대공습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리버 없이 이병영을 막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버티고 버티던 조일장의 퍼플러시가 시작됐는데 그래도 이게 이거 적의 힘이거든요. 적의 더 와야죠 김태경. 조일장이 불빛듯이 와요 지금. 불빛듯이 와요. 오히려 조일장의 병력들이 출발하고 계셔요. 조일장의 3대0으로 택시를 저두의 최강자 조일장 선수가 그것도 3대0의 스코어가 바로 코앞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리한 상황에서 절대 방심하는 선수가 아닌데 아~ 야, 그만큼 조일장이 날카로운 거고요. 드디어 11년 만에 11년 만에 이 오지엔 무대에서 생애 첫 거의 나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거의 손에 잡았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다전제 결승 무대에 이제 김태경을 뛰어넘는 서력을 보여줬다는 거 조일장 선수의 그 긴장된 모습이 이제는 조일찬 선수가 진짜 저그 그 자체가 됐습니다. 네, 아. 저그 끝판왕이 탄생되는 예, 그런 시간이고요. 어택장 찍고 이제 조일찬이 2007년도에 데뷔했거든요. 꿈에도 그리던 드디어 현역 때도 못 이뤄봤던 결승 무대를 올라와서 모든 예상을 깨고 우승이라는 걸 선수가요 현역 때 그 실력 이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11년 스타리그 시즌 2 우승자 조일장입니다. 진심으로 11년 스타리그 시즌 2의 최후의 주인공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자 조일장입니다. 드디어 본인의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소감 어떠십니까? 와 정말 정말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아 열심히 준비했는데
몇 번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아, 세 번째 세트는 김태근 선수에게로 넘어가겠구나.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본인은 초반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뮤탈리스크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까? 일단 너무 불리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써가지고 뮤탈로 피해를 많이 주면서 네, 좀 많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마지막 세트, 아 내가 우승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 딱 직감하게 되던가요? 11시 넥서스 한번 날리면서 이제 주병력이 또 1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도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 그때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조회장 이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잘 풀려서 우승을 했지만 절대 자만하지 않고 항상 꾸준히 연습해서 뭐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도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승자 조인장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스웨덴스타 리그 시즌2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준우승 그리고 우승에 대한 시상 펼쳐볼 텐데요. 자, 먼저 준우승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준우승 시상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OGL의 임태주 국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웨덴스타 리그 시즌2의 준우승 김태경입니다. 네, 김태경 선수. 아, 선수 시절에도 뭐 이미 핵신이라고 불리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선수죠. 아, 아쉽게도 오늘 준우승에 머무르게 됩니다만, 그러나 드디어 OGL스타 리그 결승 무대에 올랐고요. 자, 다음번에는 김태경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망의 우승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해 주실 분을 모셔야 되는데요. 그 어떤 분보다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이분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웨누의 황효진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스웨누 스타리그 시즌2의 진정한 우승자 축하해 주십시오. 조일장입니다. 좀 더 일찍 선수로 활동하면서 얻어졌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드디어 이 우승 트로피를 조일장 선수가 손에 넣었습니다. 조일장 선수가 키스를 합니다. 네, 단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이 우승이라는 영광을 조일장 선수 오늘 진짜 마음껏 누리시고요. 자, 이렇게 예, 스웨덴스타 리그 시즌2의 우승자 세리머니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